오늘은 2019년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5시를 조금 넘어가는 시각이고요. 해가 좀 덥지 않고 바람도 좀 시원하게 불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강화도 내에 있는 그 나무시장을 가서 마실수를 몇 그루 더 식재를 했는데요. 일단은 요거 첫 번째 보이는 게 체리입니다. 체리. 이렇게 열매가 보이시죠? 체리는 약간만 좀 붉게 익어가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떫은 맛도 없고 신맛도 없고. 이거는 많이 따먹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열매가 별로 없는 상태고요. 이거는 보리수인데 보리수가 뭐 거기 가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열매가 좀 작아요. 네, 엄지손톱하고 비교해 보면 엄지손톱보다는 조금 작죠. 이게 이제 그 토종 보리수인데, 우리나라 토종 보리수인데 열매 개체수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알 크기는, 열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맛은 떫은 맛이 좀 강해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하는데 떫은 맛이 좀 강한 편이에요. 이거는 옆에 있는 것도 토종 보리수입니다. 열매는 굉장히 많죠. 이거는 블루베리 챈들러. 이것도 보리수인데요. 이 보리수가 이게 왕보리수라 그래서 열매가 좀 토종 보리수보다는 열매가 한 두 배 정도 더 커요. 맛도 떫은 맛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이건 좀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열매 개체수는 토종 보리수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것도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색깔이 이렇지 않았는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시간 사이에 벌써 익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왕보리수. 왕보리수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힘들게 구했는데요. 나무시장에서 여러 그루들을 봤어요. 이거는 그냥 부사 사과나무인데 모양도 굉장히 이쁘게 자랐고 높이도 적정하고요.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벽돌을 하나 놔볼게요. 벽돌을 비교를 했을 때 두께가, 밑에 두께는 벽돌보다 조금 묵은 것 같아요. 사과 열매 보이시나요? 어린이 아바 뭐 100개 이상은 돼 보여요. 이것도 식재를 했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초반에 심었던 블루베리 나무거든. 얘도 지금 많이 익어가고 있어요.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뭐 다른 뭘 준 적이 없어요.
퇴비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주기적으로 물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흠뻑 네. 준전도의 관리. 이거는 알프스 오토메 인데요 열매가 올해는 몇 개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맛만 볼 정도. 원래 이 자리가 아이들 놀게 하려고 그 미니풀장을 설치했던 곳인데 여기를 치워버렸어요. 너무 오래 놔두면은 이쪽만 잔디가 안 나고 땜빵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철거를 하고 이쪽에 잔디 씨앗을 하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종을 해놓고 뭐 기후도 많이 올라오고 비만 좀 와준다면 열흘 보름 사이에는 어느 정도 발화가 돼서 균형이 좀 맞출 것 같아요. 또 알프스 오토메. 네. 저 앞쪽보다는 열매가 좀 몇 개 더 많긴 합니다. 이거는 홍로사과인데 홍로사과는 올해는 하나도 맛을 못 볼 것 같아요. 얘는 배나무입니다. 배나무도 올해는 네, 심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얘가 왕대추나무인데 왕대추나무 이렇게 꽃이 피려고 여러 개가 준비하고 있네요. 이 꽃들의 개체 수대로 그대로 열매가 열린다면 이것도 열매 수확량은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는 쌈채소 종류들 하고 식신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대요. 저희 강화도 전원주택의 오늘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영상 업로드 할게요. 감사합니다.